오늘 훈민정음이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게요. 훈민정음이란 무슨 뜻일까요? 무엇일까요? 당연히 한글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훈민정음이 가진 또 다른 의미가 있고요. 그리고 그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가지는 의미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훈민정음 의미 보시면요.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요. 훈민정음,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되어 있지요. 이 내용은 언해문 협주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언해문 협주 내용을 한번 볼까요? 자, 이게 훈민정음 언해문인데요. 보시면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해놓았는데요. 요 부분이 그 협주 부분입니다. 자, 협주라고 하는 거는 여기 글자가 여기는 이렇게 큰데 여기는 작게 두 줄로 되어 있죠. 요 부분을 협주라고 합니다. 주석 같은 부분이에요. 이 내용을 설명해주는 거기에 이제 이 제라는 한자는 무슨 뜻이고 쭉 설명을 하다가 어제는 무슨 뜻이고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백성 가르치시는 정한 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바로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. 근데 두 종류의 훈민정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하나는 알고 계신 대로 문자 훈민정음 바로 한글을 이야기하지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책 훈민정음입니다. 자, 아까 앞서서 요 책을 보셨죠? 요게 바로 훈민정음입니다. 요거는 언해본인데요. 책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훈민정음을 해설한 책이에요. 이 해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할 때 책 훈민정음인지 한글 문자를 가리키는지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. 자, 그럼 문자 훈민정음은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세종실록 25년 12월조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상친 제 언문 28자. 자, 임금께서 친히 언문을 28자를 만드셨다, 지으셨다. 그래서 시위 이를 뭐라고 부른다? 훈민정음이라 부른다, 일컫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언문 28자,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책 훈민정음은 볼까요? 자, 책 훈민정음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. 자, 한문본, 요거는 국보 70호예요. 그리고 언해본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영화 제목으로도 사용이 된 나란말쌈이 쭉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언해본이죠. 그래서 한문본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. 한글이 하나도 없죠. 예, 한자만 있습니다. 그래서 훈민정음, 그래서 국지어음, 이호 중국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책 훈민정음이고 한문본인데 여기에 해설하고 예를 든 해례 부분이 실려 있어서 해례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언해본이에요. 보시면은 언해본인데 구결문하고 협주 언해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구결문이라고 하는 거는요. 요 부분이에요. 보실게요. 국지 어음. 여기 보면 국지 어음이 이렇게 돼 있죠. 그리고 이호 중국 하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한자에다가 우리 토, 그러니까 조사 같은 또는 어미 이런 거를 붙여서 한국어식으로 읽어 나가는 걸 구결문이라고 해요. 거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줄로 나란히 쓴 주석 부분 협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란 말쌈이 중기계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언해문이 쓰여져 있습니다. 이 언해문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제일 오래된 게 원효속보 권1에 수록된 그 내용입니다. 제가 여기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도 그 부분이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한 부분이 구결문, 보라색이 협주가 되겠고요. 그래서 구결문은 이렇게 됩니다.
국지엄이 이오징극하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언해문 나란말싸미 중기가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. 그러면 우리는 나란말싸미 중국에 달아 뭐 이런 내용 조금 들어보셨죠? 그래서 요 훈민정음 언해본에 나와 있는 언해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해볼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 안녕.